다시 시작하는 명인전 제44기 명인전 본선 2국에서 강동윤 구단과 박정환 구단이 만났습니다. 랭킹 2위와 랭킹 8위의 대결인데요. 상대 전적이 지금까지 8승 8패로 동률입니다. 원래는 강동윤 구단이 박정환 구단한테 천적 역할을 했었어요. 쭉 앞서다가 작년 그 농심배 선발전 최종 결승에서 강동윤 구단이 필승의 바둑을 반집을 패한 다음에 KB바둑리그 최근에 한번더 쳐서 2연패를 당해서 8승 6패로 앞서다가 8승 8패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강동윤 구단이 꼭 이기고 싶을 텐데요. 어저께 KB바둑리그에서 이창석 7단을 상대로 아주 좋은 바둑을 선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늘 기분은 좋을 텐데 그 대신 또 피곤하겠죠? 어저께 밤늦게까지 바둑을 뒀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좌하기 정석에서요. 어떤 때는 위로 드는 게 좋고, 어떤 때는 아래로 젖히는 게 좋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참으라고도 합니다. 그럼 어떤 게 정수일까요? 다 둬도 되는데요. 지금은 좌변에 백돌 석점이 있으니까 이 좌변을 키우고 싶으니까 위로 젖히는 게 일반적인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젖히고 되젖히고 있고 밀고 들어갔을 때 여기서 백이 귀를 이렇게 삼삼이 크다고 이렇게 귀를 막으면 흙이 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돌과 흙2와 이백 꼬부린 두 개가 없으면 요 나머지 돌만 놓고 봤을 때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거기서 백이 밀어 준 거잖아요. 이 백이 밀어서 흑한테 4선으로 집을 짓게 만들어 주는 건 손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건 백의 입장에서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귀를 안 막고 위를 먼저 친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여기에서 흑이 이어주면 백이 이번엔 귀를 막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아까 고 모양에서 백이 껴붙였더니 반발하지 않고 밑으로 참은 거예요. 그리고 꽉 틀어 막았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건 또 백이 좋죠. 그래서 순환흑이라고 하죠. 순환흑이 분석을 해보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막고 빵 따내고 흑도 한점빵 따내고 여기서 여기 흑이 젖히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백이 단수 치는 데까지 요게 정석입니다. 정석이 완성된 원리를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기력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좌하기에 쳐들어오고 이 눈먹자는 제가 항상 봐도 멋있는 것 같아요. 이때 보통은 여기를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붙여서 받고 그리고서 이제 뭐 좌변을 이렇게 둔다든가 하는 바둑이 이제 일반적인 건데. 손을 빼고 우변을 중국식 포석으로 펼쳤거든요. 그러면 백이 요렇게 오는 게 좋을까요? 상대가 안 뒀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 먼저 눌러가는 게더 모양이 좋겠죠. 아니면 그게 아니면 이쪽으로 안 왔으니까 씌우던가. 실전은 변으로 나가섰는데 여기서도 역시 흑은 이 정도 두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게 하고 탈출한다든가 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 붙여 뻗는 수는 잘안보안 두는 수인데 특이하게 뒀습니다. 자, 여기 두고 이때 요거 하나 밀고 늘었는데 흑이 한칸 띄었잖아요. 여기서 모자 씌운 거는 좀이 흑들이 거의 살아 있는데 굳이 이걸 모자 씌울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여기서는 공격을 위해서 이렇게 두는 게 좋아요. 이 단수는 쳐야 되는데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이 돌의 근거를 빼앗아서 중앙으로 내모는 이런 공격을 하는 게더 실전으로 좋았습니다. 자, 씌우니까 빠졌어요. 가만히. 그러면 여기서도 막아두는 게 어떨까 싶은데 뭐 이런 거는 뭐둘 수도 있다 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약간의 손해가 있는데 사실 이런 걸 승부가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진행하는데요. 여기에서 나와 끊었죠. 좀 과감한 수죠. 근데 나름 그 계산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놓고 탈출하면 이 변이 살고 이 변이 살면 흑도
우변에 진영을 중국식 진영을 펼쳐놓은 게 많이 깨지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강동현 구단의 생각인데 이게 좀 아파요. 요건 좀 당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젖혔을 때 지금까지의 뭐 손해나 실수 뭐 이런 거는 다 작은 차이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막은 수는 대실착입니다. 이거는 두집 이상 손해라서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여기서는요, 이렇게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틀어 막을 때 요거를 끊는데요. 요때 이제 흑이 선택할 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단수를 그냥 치는 게 있고요. 그러면 따고 귀를 빠질 때 이렇게 나와서 끊고 두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두면 기본적으로 흑은 이 백도를 잡았습니다. 단수치고 늘면 이 백이 안에서 못 살죠. 여기와 여기 맞보기니까.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길 받기가 좀 애매해요. 이거 한 방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기어야 되는데 백의 중앙 세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어디를 두는 게 다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흑이 덜 좋고요. 지금 흑이 좋긴 좋습니다. 근데 덜 좋고요. 요거 밀었을 때이 우변을 먼저 이렇게 둬야 돼요. 요거 한 방을 얻어맞는데 그래도 이게 좀 낫다는 거죠. 이렇게 두는 거로. 어쨌든 이렇게 진행되면은 흑이 유리한 거한집 조금 넘게 줬습니다. 한집 반? 뭐, 요 정도요. 이런 게한 가지 있고, 또 하나. 이걸 빠질 때, 여기를 밀고요. 한점 잡을 때, 이걸 아예 단수 쳐버리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럼 빠지면, 빠져서. 여기서, 백이 이제, 우변을 그냥 두겠죠. 어디 적당한데. 그러면 여기를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를 패를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들어가는 건안 되니까 요 정도 이을 텐데 뭐 이렇게 돼도 이거 패를 들어가는 건 흑이 오히려 나빠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받아주는 게 아니라 또딴데 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도 패입니다. 패감이 흑이 먼저 써야 되는 따낼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이 먼저 따내는 패 정도는 좋지만 단패예요. 그러면 흑돌이나 백돌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백이 여러 번 두면 백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패를 들어가는 건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내버려 두고 바둑을 그냥 두어 나가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쨌든 백이 이 일쪽으로 막았으면 흑이 약간 좋은 상태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렇게 막는 바람에 이렇게 꼬부려서 막는 바람에 흑의 2단 젖힘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단수치고 뚫는 건데 여기는 뚫었지만 이 요석 백석점이 잡히면서 흑이 3집 이상 좋아졌어요. 자, 여기서 이제 흑쪽 백이 좀 많이 불리해져서 흑이 그대로 승세를 굳히는가 싶었는데 조금의 변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패를 땄는데요. 자, 이런 거를 패를 따는 게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두텁거든요. 그리고 이 패를 흑이 이기기가 힘들어요. 귀에 사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이런 패를 들어오기 전에 요런 데를 좀 먼저 둬서 받게 하고 패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따면 이렇게 이거를 관통 당해서 이거 다 죽이는 거 너무 크니까 받아야 되는데 이 패를 이기면 다른 데좀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흑이 조금 더 유리한 걸 지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실전은 패를 백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이거 패를 따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둬서 귀세를 조그맣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백이 좀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우상귀에 쳐들어왔는데 여기서 이건 젖혀야 돼요. 젖히고 막을 때 두던가 아니면 뭐 막을 때 이렇게 둬도 잡히지는 않아요. 요거는 좀 요거 당하는 게좀 아프죠. 또 아니면 이거 안 맞고 안에서 사는 수도 있죠. 이렇게 둬서 사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젖히는 게 조금 더 나았는데 그냥 빠졌더니 밀고 들어갔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두고 붙인 수가 실책이에요. 지금 흑도 여기서 이렇게 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쪽이 약점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젖히는 게더 좋았다고 했던 건데 지금은 이렇게 뒀으면 귀를 살릴 생각을 하지 말고
건너붙여야 했습니다. 만약에 건너붙이는 걸 흙이 이렇게 뚫어주면 바로 역전이에요. 이게 선수거든요. 받아야죠. 이렇게 두면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이거 한방 치면서 중앙 흙주점이 고립됐잖아요. 이거는 백이 좋습니다. 역전이에요. 따라서 백이 건너붙이면 흙은 이걸 받지 못하고 여기를 두는 정도인데 그때 여기 막고 뚫고 이렇게 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은 흙도 둘 수는 있는데 흙이 유리한 게 이제 별로 없어졌어요. 한 반집이나 유리한가? 뭐 요 정도밖에 안 유리합니다. 실전은 귀사리를 하겠다고 했다가 여길 막혀서 더군다나 이렇게 되고 나니까 너무 쌈짓뜨고 살았죠, 안에서. 그래서 지금은 예, 쌈짓뜨고 살았잖아요, 이렇게 붓으로. 그리고 나서 흙이 선수로 살아버리니까 흙이 다시 세집 우세함이 회복됐습니다. 세집 이상 우세해요, 계속. 자, 이 상황. 이제 계속 우세하면 안전하냐? 그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요걸 요렇게 들여다보는 게 좋았습니다. 위에 찌르면 끊기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받아주는 거는 백 모양이 깔끔해지고 흙도 주변이 다 틀어막혀지면 나중에 두집 나고 쌈짓 뜨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건 너무 억울하니까 흙도 이렇게는 안 두고 아마 이렇게 좀 나온다든가 해서 이거 끊겨도 이쪽은 안에 살고 얘는 튀어나오는 거로 받을 텐데 이랬으면 다시 한 집 정도? 한 집 정도까지 추격이 됐었습니다. 실전은 그냥 여기를 늘어주고 받아주는 바람에 여기를 먼저 상변이 찝찝한 것을 흙이 먼저 둬서 백을 굴복시키고 중앙으로 튀어나오니까 그런 게 다 소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서부터는 흙돌이 너무 튼튼해졌죠. 그래서 흙의 우세가 3집 이상 계속 우세함이 지속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바둑이 종반전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한 쪽에서 3집 정도 불리하면은 좀 초조해져요. 그럼 3집 반 불리했던 게 좀 더 무리하다 보면 이수도 지금 왼쪽으로 두는 게 더 좋았는데 이렇게 두다 보니까 빵따냄을 허용해서 요 한 점을 잡자고 한 것보다 한 점 실제로 빵 따먹힌 게 더 손해가 커요. 그리고 이제 흙의 중앙을 삭감을 오니까 좀 이제 차이가 더 벌어져서 다섯 집 뭐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예, 여기까지 두니까 아, 이제 지키는 게 의미도 없고 바둑은 다 끝나가고 그러니까는 이제 승부가 한 여섯 집 정도 지금 불리하거든요. 여기서 여섯 집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동인 구단이 돌을 거뒀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이제 다음 주부터 벌어지는 농심배에 예비카드입니다. 신진서 구단이 다 이겨지면 그냥 앉아서 쉬는 거고 신진서 구단이 지면 그때 출동한 거죠. 강동현 구단도 와일드카드를 받아서 출전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농심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편이죠. 강동현, 박정환 다 농심배에서는 같은 편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예. 혹시 출격할지도 모르는 박정환 구단 한번 힘 실어주고 명인전은 패자부활전이 있으니까 혹시 오늘 지었더라도 패자부활전에서 부활하면 된다. 이런 깊은 계획이 깊은 강동현 구단의 뜻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